이 시간에는 여러분 중에 간 경화로 오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간 경화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겠는데, 뭐 간 경화하고 암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타트는 모든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뉴스타트입니다. 왜? 왜? 무조건 대답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떤 유전자든지 생기만 있으면 다 회복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암에 대해서 강의해도 암에 대하여 강의를 들어보면, 아, 나의 그 간 경화도 낮게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간 경화에 대하여 얘기를 하면 암 환자분들일지라도, 아, 그래, 그러니까 내 암도 날 수 있구나라는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니까. 자, 간 경화란 이게 뭐냐면, 간이 굳어지는 것을 경화라고 합니다. 그럼 굳어지는 이유가 뭐냐? 간, 자, 우리가 또 굳어지는 병들이 딱 또 있습니다. 간이 굳어지는 것은 간경화. 폐가 굳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그 폐경화. 그 다음에 뇌가 굳어지는 병을 뇌경색. 경색이나 경화나 다 같은 말이에요. 또는 심장이 굳어지는 병을 심근경색. 예. 예. 여러분, 여기, 우리 맨 앞에, 이 자리를 딱 선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게? 나는 날 거야. 응. 확실한. 이분이 뇌경색으로 마미암아 다 마비가 오고, 네. 밥도 못 먹었대요, 입으로. 그 콧줄을 끼어가지고 음식을 집어넣는데 음식이 들어오는 건지 다 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분이 지금 완전히 회복해서. 자, 뭐가 회복한 거요? 뇌경색이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유전자를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의학계가 옛날에 믿었다고. 옛날에 어떻게 믿었게? 뇌경색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왜?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의학이 점점 더 발달할수록 뇌세포는 뭐예요?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그런데 여러분, 뇌경색이 걸려서 영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은 왜 안 될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 뇌세포가 재생된다는 사실도 밝혀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뇌경색은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하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재생 안 된다더라. 자,
이제 재생 안 된다더라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생을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뭘 재생될 거야? 나는 나을 거야. 어떻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아차 말을 실수하면 정말 심각한 환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내 세포도 재생할 수 있구나. 이렇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뭐예요? 그러면 나는 선택한다. 나는 낫기를 선택한다. 이렇게. 혀도 굳어서 말도 못했었습니다. 네? 혀가 굳어서 말도. 네. 혀도 다 마비가 와서 말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혀가 굳으니까 음식을 씹어서 뭐 제대로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콧줄을 껴서 참 대단한 악발인 거거든. 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암으로 오신 거야. 아시겠죠? 근데 이 암도 이제 자기는 옛날에 그 뇌경색도 나왔는데, 이것도 내가 뭐예요? 내가 이길 거야. 이런 투지를 가지신 분이. 그래서 나는 맨 앞자리에 뭐예요? 딱 차지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일찍 오셔야 돼.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이제 그 남원 여러분 준양이의 고향 남원의 그 남원 MBC 방송인가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건강 강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생방송으로 그 지역에 중계하고 이제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그 남원 가면 뭘 구경 가야 돼요? 네, 광활로. 그래서 광활로 구경 가자. 먼저 쭉 올라가서 그래서 올라가는 길을 이렇게 쫙 아주 포장을 잘 해가지고 아주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아 여기가 춘향이가 이몽룡이를 만났던 데구나 하고 이제 구경을 하고 슬슬 걸어서 이제 내려오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사가 조금 이렇게 이제 져 있는데, 쫙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뇌경색 환자야. 그래서, 자, 제가, 보니까 이분은 낫겠다. 왜 뇌경색 환자 이 잘 못 걷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창피 같은 거 문제 안 삼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쑥스럽다, 창피하다. 이거를 완전히 초월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쑥스러워요, 안 서러워요. 그렇지만 왜 그러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이분은 제 강의를 듣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분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한 발짝 올라. 그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일본 터보도 박사님
강의 들으셨군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제가 이거 걸리고 마비가 돼서 삐뚤삐뚤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희망을 가지고 네? 지금 나와서 운동하고 있다. 그분은요, 그런 분은 꼭 나아요. 그런데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신경세포는 재생 안 되다더라, 안 된다더라. 내 팔자야. 더럽게 팔자도 없다. 나는 하나님을 저주한다. 뭐 이랬으면서.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중풍을 줬냐. 이랬으면서. 막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지배당하고 사로잡히면 거기서 끝이에요. 안 나요.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안 켜지죠.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자, 간 경화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그 경색, 뇌경색, 심근 경색. 이것도 뭐냐면, 뇌경색은 뇌세포가 죽어요. 이제 혈관이 막히니까. 그래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뇌세포가 죽어버리죠. 그 죽은 그 부위를 경색된 부위라고 그래요. 동맥경화라는 병도 있죠. 동맥이 굳어져서 생기는 병. 그러면 자, 이렇게 굳어지는 이유는 첫째, 그 뇌경색이 온 부위에 옛날에는 건강했던 뇌세포가 죽어야 돼. 죽으면 또는 심장 근육세포가 죽거나 또는 간세포가 죽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 사람이 술을 자꾸 마신다. 그러면 알코올이 너무 많아지면 이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다가 알코올성, 그러면 이제 간이 점점 나빠져서 알코올을 해독할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이제 알코올 해독할 수 없어져. 그러면 그 알코올 성분이 이제는 간세포를 죽여. 그래서 간세포가 점점 죽어서 죽어요. 그래서 알코올 때문에 간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또는 B형, C형 간염에 걸려가지고 그 간염 바이러스 때문에 간세포가 죽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 환경이 나빠서 공기 중에 아주 그 나쁜 오염 물질이 많고 이제 그래서 계속해서 그 오염 물질을 호흡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이제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세포들이 죽어요. 네. 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 세포들이 죽을 수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일단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몸에 이 세포인데,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요거 예, 염색체. 염색체는 뭐다? 실뭉치다. 실이 유전자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예.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면, 이 당분이, 여러분이 이제 오늘 아침 식사도 현미밥을 잡으셨다, 감자를 잡으셨다, 뭐 사과, 과일을 잡으셨다 하면 거기에 당분들이 있죠. 그렇죠. 당분이 들어와서 현미밥도 잘 씹으면 이제 그게 당분이 됩니다. 당분이 아주 최고의 연료예요.
태워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동차로 치면 막 휘발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근이 이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입니다. 그 엔진에서 뭘 태우는 거예요? 연료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연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태우려면 연료가 들어와야 되고 당분,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있어야 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기가 번쩍 스파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분이 연소가 돼서 뭐가 생산돼요? 에너지가 생산돼요. 그런데 이렇게 당분을 태웠기 때문에 연소시키면 꼭 부산물이 나옵니다. 이 부산물을 활성산소라고 불러요. 활성산소 또는 해로운 산소라는 뜻으로 유해산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요. 산화시켜서.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산화작용이 아주 강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져요.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생산한다고?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점점 줄어지면 어떻게 될까? 에너지 생산이 점점 감소해서 이런 사람은 본래 건강한 사람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약 한 250개, 300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100개, 80개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피곤해, 맨날. 그래서, 맨날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운이 없어라. 뭐를 먹으면 기운이 낫고, 그래. 그런 사람들 뭘 먹어봐도 기운 안 나요. 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여러분, 뭐 때문에? 활성산소 때문에.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 파괴해서, 여러분, 200개 있던 미토콘드리아를 100개로 줄여. 그럼 에너지가 반밖에 생산이 안 돼요. 자, 우리 몸은 이렇게 철저히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 근데 아무리 뭘 먹어봐야, 그렇죠? 당분인데, 연료가. 당분 많은 걸 먹는다고 힘이 나요? 왜? 먹어도 어떻게 돼야 힘이 나요? 타야 힘이 나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거든.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100개밖에 없으면 이거 100기통이야. 본래 우리 건강한 사람들 뭐예요? 300기통 정도는 돼야 돼. 그런데 100개밖에 없어. 100기통밖에. 그럼 여러분, 4기통하고 8기통하고는 엄청난 차이죠. 그렇죠? 그런데 4기통 차에 연료 탱크를 크게 만들어서 휘발유를 막 왕창 넣었다. 그런다고 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못해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이 이 원리를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원리나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우리가 걷고 뛰고 등산하고 하는 원리나 똑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연료, 휘발유, 당분이 들어왔다. 산소 들어왔다. 자, 여러분 주차장에 지금 세워놓으신 여러분의 차에도 지금 엔진에 휘발유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요즘 전기차 시대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그 휘발유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 못 타요, 지금. 타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지금 엔진에 산소도 있어, 없어? 있어요. 뭐만 없어? 예. 네. 시동을 안 걸었을 뿐이야. 시동 건다는 것은 뭐를 엔진에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 스파크예요. 이렇게 시동 착 그러지만 치치착 하면 거기서 퍽 하고 폭발이 일어나, 연소가. 그래서 그 시동 걸어놓으면 네, 그 스파크가 예를 들어서 1분에 몇 번씩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발기통은 뭐예요? 엔진이 8개에서 태우니까 8개 8기통에서 태울 때는 4기통보다 뭐예요? 2배로 많이 태우죠. 그러니까 여러분 8기통 차들은 이렇게 강원도 산길 달릴 때 어떻게 달려요? 힘이 좋으니까, 예, 경사길도 어떻게 가요? 하고 가는데, 사기통들은 어떻게 갈까? 그 막 밟아야 돼. 그거 꼭 가장 논리야. 그러니까, 재수 없이 병 걸렸다, 뭐, 애매모호하게 생각하면 못 나요. 다 이렇게 원리가 딱 있어. 자, 근데 예, 그 스파크는 뭘까? 생기예요. 예. 야, 그래서 신난다 하면 잘 타요, 안 타요? 잘 타니까 야, 알았다. 그렇구나. 야, 감사하다.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막 힘나요, 안 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뉴스타트가 필요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맨날 피곤한 사람, 그래서 이제 피곤한 사람이 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이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버려요. 자기 미토콘드리아를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된 활성산소 때문에 자꾸 파괴가 돼. 결국 누가 누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못하면, 부정적으로 하면 내가 나를 점점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내가 나를 파괴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막을 또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여요.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는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파괴가 됐는데, 세포가 자꾸 빨리빨리 죽어요. 즉,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될수록,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화. 예. 네. 빠른 노화. 예. 네. 빨리 늙어, 사람이. 그러니까, 자,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뭐예요? 일로. 한 번 화를 내면 일로 한다. 한 번 더 늙는다. 바로 이 얘기예요. 보세요. 왜 그러냐.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빨리 노화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이제는
유전자도 공격해. 그래서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꺼버리고 변질시켜버려. 그러니까 만병의 뿌리는 무엇에 있다? 활성산소에 있다. 근데 그 활성산소 누가 생산하고 있다? 내가 생산하고 있다. 우리 인간이 이래요. 그러면 인간을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면 조처를 취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아, 취해놨어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면 이 세포 안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해독시켜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냈다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의학을, 생물학을 공부를 하면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서 병 걸릴 수도 있고, 병이 어떻게 해요? 치유될 수 있도록 딱 돼 있답니다. 그건 결국 누구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나의 선택대로 되도록 돼 있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유전자는 변하는데 그 유전자의 변화는 결국 우리들 자신들의 뭐예요? 선택대로 변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발표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SOD, 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SOD 유전자가 켜지면 어떻게 켜지면 생기. 그래서 마음 놓고 얘 대답하라니까요. 무턱대고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생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탁 박혀야 돼요. 뉴스타트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박히면, 여러분, 금방 이제 뉴스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이거 먹어봐, 이게 좋대. 이거 먹어봐, 이게 좋대. 그럼 여기 생기가 탁 박혀 있어야, 웃기지 마. 생기만 있으면 뭐예요? 그런 쓸데없는 거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 꺼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생기가 여기 탁 자리를 잡고 있지 않으면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솔깃해져. 그러면 생기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믿음, 신뢰, 거기서 힘이 나오는데 신뢰가 떨어지니 힘이 없어지죠. 그렇죠? 믿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탁 만들어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됐다 하면 하나님이 이 생기를 이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에 보내서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면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되냐면 물과 water, 물이죠. 그 다음에 oxygen, 산소로 분해돼 버려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하고 산소도 우리 건강에 뭐예요?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해로운 활성산소라면 우리를 죽이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그 활성산소, 그 해로운 것을 어떻게 해버려? 우리 몸 건강에 유익한 물과 산소로 변화시킨다. 끝내주게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나를 죽이는 것을 나를 다시 뭐예요? 살리는 물질로 탁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요? 생기. 좀 빨리빨리 하세요, 생기. 뭐가 그러냐, 그러면, 뭐, 너무 끔박끔박 하고 있잖아. 제가 어떻게 여러분이 대답 못할 질문을 왜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답, 뭐, 쉽게 할 질문만 뭐예요? 제가 골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걸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아는 거 물어봐도 대답 못 하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내 세포는 재생할 수 있고, 나, 여기서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생겨 탁 오면, 이 SOD가 생산이 돼서, 이렇게,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물질, 활성산소.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조상님들이 일로, 일로라고 그랬을까? 한번 화내면? 어떻게 늙어요? 활성산소 때문에 늙어요. 활성산소가 노화의 근본적 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야. 활성산소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감소시켜가지고, 우리를 맨날, 아이고, 기운 없어라. 여러분, 할머니들이, 아이고, 기운 없어라. 뭐를 먹으면 좀 기운이 났고 하는 할머니들은 주로 어떤 할머니들이에요?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감소하죠. 그 어떤 할머니들이에요? 며느리들 못 살게 하는 맨날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아이고, 그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망쳐놓는다. 맨날 신경질 짜증. 못 살게 그러면 유전자 다 꺼져, 안 꺼져? 그래서, 그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며느리 때문에 기가 막혀 죽겠다. 막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우리의 선택이야. 그래서, 신경질 난다, 짜증 난다를 선택하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선택이라고 여기지 않고, 내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이유는 누가 나를 짜증나게 했다? 며느리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네.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며느리가 짜증나게 해도, 그랬니? 하고 웃어주기로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못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죽으려고 용을 써요?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활성산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을 구성한 모든 세포는 활성산소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뇌 세포도 죽을 수 있고, 간세포도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세포들이 스트레스에 아주 약한, 또, 간세포, 그래서 이 간이, 이 활성산소 때문에 간세포가 자꾸 죽으면, 또 이 간은, 간세포들은 술이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해독 물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독 물질을 생산을 못 하잖아.
그러면 간세포는 또 더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이제 간세포들이 점점 이제 죽게 되면, 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간세포가 죽을 수도 있고, B형 간염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이제 활성산소 때문에 간세포가 죽으면, 자, 세포가 죽으면 이제 시체가 돼. 죽은 세포가 돼. 여러분, 죽었다 하면 뭐예요? 위험합니다. 살아있는 생기를 받는 세포들은 다 이렇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포 죽어버리면 이게 쓰레기가 되잖아요. 이거 빨리 치워야 돼요. 왜? 빨리 안 치우면 쓰레기들은 어떻게? 썩어요. 그래서 죽은 뇌세포, 죽은 간세포, 죽은 세포들을 빨리 청소를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청소할 줄 아는 사람 손들 보세요. 우린 못해. 못하는데 그러나 청소가 되겠어 안 되겠어? 됩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전담하는 세포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세포가 간 어느 부위에서 죽었다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그 청소 전담 세포들을 그 간세포가 죽은 부위로 보내요. 보내서 자 간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간세포가 여기도 이만큼 죽었다. 여기도 이만큼 죽었다. 여기도 이만큼 죽었다. 여기저기서 간세포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죽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다 청소해내야 돼. 그래서 그 대식세포 또는 거식세포라는 것이 동원이 돼.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 간세포가 죽었냐? 저 거식세포, 청소 전담세포를 어디로 보내야 될지는 우리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식세포를 이동시키려면, 그러니까 어딘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동시키고 하는 게 이게 다 생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기 없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끔하게 죽은 간세포들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이제 빈 공간이 남겠죠. 그럼 그 빈 공간을 비워둘 수가 없어요. 그걸 꽉 채워야 돼. 근데, 저 빈 공간을 채워주는 물질을 섬유질이라고 그래요. 섬유질. 섬유질인데, 섬유질에는 두 종류의 섬유질이 있어. 콜라겐. 여러분, 콜라겐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여성분들은, 특히 한국에서는, 이 콜라겐이, 예. 그 다음에, 엘라, 누가 엘라스틴 그랬어요? 예. 저 피부 박사가 있네. 예. 엘라스틴이라는, 예. 이런 화학 물질들을 우리 유전자들이 생산해냅니다. 생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통틀어서 섬유질이라고 그러는데, 이 섬유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있어.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산해내는 세포들이 있어. 그 엘라스틴 콜라겐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진 세포들이야. 그런 세포들을 섬유세포라고 부릅니다.
섬유세포. 자, 미국말로 하면 fiber로, fiber가 섬유거든. 그러니까 fibroblast 혹은 fibrocyte 섬유세포라는 세포가 이곳으로 이 빈 공간으로 동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들은 우리 몸 각처에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야 너희들 일로 와. 그러면 이 세포가 제거된 이 빈 공간 간으로 다 와서 섬유세포들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그럼 이 안에 이 콜라겐 엘라스틴을 생산한 유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유세포가 이 빈 공간에 도착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기를 착 보내서 그 엘라스틴 콜라겐을 생산한 유전자를 탁 켜주면 거기다가 이 섬유질을 생산해서 채워놓는다. 그렇게 채워지면 그 섬유질 덩어리가 생기겠죠. 그 덩어리를 쉬운 말로 흉터라고 그럽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화상을 입으면 이 피부 세포가 다 죽고 여기에 벌건 뭐가 생겨요? 흉터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 섬유들은 이 신축력이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벌겋게 흉터가 자리를 잡았다. 빨리 흉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덮어가지고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안에서 다시 피부를 재생시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일단 흉터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 예, 네, 왜 그래? 신축력이 있어서 어떻게 흉터가 이렇게 잡아 당겨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겠어? 여기도 잡아 당기고 그러면 간이 어떻게 될까? 당겨서 안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간이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하면서 이렇게 막 네. 간이 수축을 해서 작아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간이 흉터가 많이 생길수록 흉터가 굳어지기 때문에 간도 같이 굳어지는 현상을 간 경화 현상이라고 그래. 저희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때가 1960년도예요. 참 60년이란 게 참 오래도 됐다 그렇죠. 제가 20대 때가 1960년도죠. 때는 간경화 환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때는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영양 상태도 뭐요 좋지 않고 살기도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B형 간염 환자가 너무너무 많고 그 B형 간염이 조금 오래가면 간경화가 돼버려. 간경화가 되면 이제 간에서 생산하는 아주 특수한 단백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자에게 많이 알려진 특수한 단백질인데 그걸 알부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알부민 이라는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이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은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닌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피 속에 알부민이 녹아들어가야 수분이 그러니까 수분이 알부민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알부민이 있는 곳에 뭐가 모여? 수분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알부민이 충분히 생산되어서 함유되어 있어야만 잘 붓지 않아요. 네. 알부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혈관 안에 있어야 될 수분이 어떻게?
그냥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복수가 찬다. 또는, 발이 다, 발목, 또는 발등, 또는 다리가 붓는다. 그 알부민 부족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복수가 찼다라고 해서 그 복수는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간이 나빠져서 알부민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해요.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수 그럼 아이고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복수는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게 없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혈관 밖으로 빠져 나왔던 수분이 어떻게 다시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물질이 뭐예요? 알부민이야. 알부민이 어떻게 하면 다시 생산돼? 간이 좋아지면 간단해. 그러니까 복수가 찼다, 뭐 붓기 시작했다 이러면 아이쿠 죽었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아이쿠 죽었구나 하면 그 순간 기가 막혀버려. 그러면서 오히려 병 상태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가 조금 차더라도 또 뭐 복수가 나한테 무슨 해로운 짓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수분이야 그냥 수분. 그래서 반드시 빼야 될 이유도 없어요. 복수가 이제 너무 많이 차, 알부민 생산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수분이 막, 그래서 복수가 막 빵빵 하도록 생산이 돼서 잠자기도 불편하고, 어떤 때는 호흡하기도 불편하고, 그러면 빼야 돼요. 그러면 빼야 돼요. 그래서 복수 그 자체, 에 공포를 느끼지 않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암 환자도 별로 없었어요. 1960년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요. 암 환자 있어봐야 둘 중에 하나야. 위암 아니면 간암이었어.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건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 유방암 천만의 말씀. 유방에 무슨 암이 생기냐. 그래서 여러분 할머니 때 유방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유방암이란 건 대한민국에 없었어. 그런데 이제 소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건강식 이제 너무 육식적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니까 이제 각종 이제 한국 사람이 폐암이 있다 하는 것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간암 위암은 좀 뭐예요? 이제 폐암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제일 많은 병이 이제 폐암이거든요. 암 중에. 그래서 이제 간 경화가 딱 왔다. 복수가 찼다. 이렇게 되면 그 당시는 사형 선고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기로 일단 복수가 찰 정도로 간 경화가 되면 오래 살아봐야 2년. 그랬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거는 날 수가 없어. 왜? 자, 왜 의사가 현대의학적으로 간 경화를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약을 써가지고는. 자, 그럼 간 경화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면, 첫째, 뭘 해야 돼요? 이 흉터, 즉, 섬유질, 이 섬유세포가 생산해서 만들어 놓은 흉터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흉터가 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간 세포가 숫자가 줄어가지고 간이 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흉터를 없앨 방법은 현대 의학적으로 없어. 그래서 이건 절대로 낫는 병이 아니다. 간 경화 걸렸으면 이건 끝이다. 시간 문제다. 이런 관념이 탁 박혀 있었어요. 의과대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예. 그리고, 저 흉터를 어떻게 없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자, 간 경화 환자가 뉴 스타트를 하러 왔다. 그러면, 저도 의과대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간 경화는 뉴 스타트 해도 안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말을 들은 간 경화 환자는, 아이고, 뉴 스타트 해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기가 꽉 막혀버려. 그러면 나을 것도 안 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간 경화라고 해서 치유되지 않도록 해놨을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가 술 먹고 간 경화 걸리고 스트레스 받고 간 경화 걸리고 간염, 간 경화 걸릴 것이란 하나님 다 예상. 하실 수 있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 간 경화를 낫게 할 수 있는 길도 뭐예요? 만들어 놨을 거라고. 활성산소를 어떻게 다시 중화시켜서 좋은 물질로 만들어 놨듯이. 우리가 다시 선택을 하면 간 경화도 어떻게 나을 수 있다. 그럼 간 경화가 나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흉터가 뭐요? 없어져야 되고 이 흉터가 차지했던 이 공간, 즉 본래 간 세포가 있었다가 죽어버린 이 공간에 새로운 암, 간세포가 어떻게 생겨나야 돼. 그게 필요해. 그렇게 안 되면은 간 경화는 완전히 치유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뉴 스타트 시작하던 초기에 혼자서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게 흉터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놨을 텐데 내가 모르겠어. 흉터가 없어지도록 된다는 건 학교 다니면서도 뭐 안 배웠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흉터가 없어진다는 말은 이 콜라겐이 없어진다는 말이야. 누가 생산해놨던 섬유세포가 생산해놨던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없어져야 돼. 그런데 여기에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산해서 흉터를 만든, 없던 흉터를 만든 세포도 누구요? 섬유세포야. 왜 흉터를 만들어 놨어? 필요하니까. 왜? 그 공간을 어떻게 채워버려야지. 비워놓으면 안 돼. 비워놓으면 저기, 골치 아프, 뭐, 다른 이물질들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흉터를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흉터를 만들어서 채워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흉터가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저 흉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놨을 거야. 그러면 흉터를 없애는 방법은 뭘까?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분해시켜서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렇죠 유전자가 있으면 좋겠다. 있을까? 콜라겐이 없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유행을 했냐면 이 이제 한국처럼 이 성형외과가 발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 눈가에 생기는 뭐예요? 이 주름살을 펴기 위하여 여자들이 그 당시에 이 피부 아래 피하에 콜라겐 주사를 맞는데 그러면 이제 피부 아래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없던 뭐가 생겨 피부 아래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톰해지니까 주름살이 어떻게 팽팽하게 펴져서 주름살이 안 보인다는 거죠. 참 여자들은 걱정이 많겠어요. 그렇죠? 네. 다 그래서 펴져.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콜라겐. 그 콜라겐 주사는 어떻게 만들게? 그게 유전공학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섬유세포들이 콜라겐을 만들면, 그거를 분리해서 콜라겐만 어떻게 모아서 병에 넣어서 팔아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콜라겐 피하 주사를 하면, 영원히 갈까? 제가 영원히 가냐고, 한번 성형외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영원히 안 가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게 영원히 간다면 간경화는 안 날 거고 그 콜라겐 주사를 해놔도 한 6개월이면 뭐요? 없어져 버린데 그러면 그 콜라겐이 없어지도록 하는 물질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됐단 말이야. 그러면 콜라겐을 녹여가지고 용해시켜서 흡수해가지고 없어지게 하는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도 역시 뭐요? 콜라겐을 생산한 섬유세포고 그래서 그 섬유세포가 와서 눈가에 무슨 흉터가 있을 리가 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니 괜히 쓸데없어 여기 왜 흉터 필요도 없는 곳에 흉터를 만들어놨어. 그러면서 이거 누가 이상한 짓을 했네? 필요도 없는 곳에. 그러면 섬유세포가 어떻게 하겠어? 거기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넣어놓은 콜라겐 그 덩어리, 그렇죠. 흉터를 녹이는 콜라겐 용해 물질,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섬유세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섬유세포가 그 물질을 생산해서 콜라겐을 녹여가지고, 빨아먹어버리면, 콜라겐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 섬유세포가 콜라겐을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
하게 돼 있구나. 그러면 그런 물질을 우리 의사들이, 아, 의사들이 아니야,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그 발견했다면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아, 이름을 알아야 검색을 해볼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콜라겐인데 그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분해하는 물질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일 때는 주로 과학자들이 ASE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 본래는 콜라겐인데 콜라겐 분해 물질 그러면 콜라겐 아제, 콜라겐아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콜라겐아제가 수면세포에 의하여 생산된다면 그 콜라겐아제를 검색해 보면 그게 진짜 그런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뭐요?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구글 들어가서 콜라겐아제 쫙 떠요. 있어! 과학자들이 발견했어. 그러면 이제 흉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간경화 환자가 지금 이 강의를 딱 듣고, 아! 그렇구나! 내 간 속에 있는 흉터가 없어질 수 있고, 나 그럼 생기가 탁 와서, 그때부터 섬유세포가 간으로 가서 지금 그 흉터를 녹이기 시작하게 돼요. 아, 네. 있다 이 말이에요. 어. 이것이 우리가 알면은 받을 수 있는 아는 것이 힘. 그 얘기예요 다. 그래서 그러면 자 이제 흉터 제거는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뉴 스타트를 하면 흉터는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해 줄 수 있어. 그러면 간경 환자가 희망을 탁 가져. 아, 그렇습니까? 하면 치유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해결해야 돼. 문제는 뭐예요? 자, 이 흉터가 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이 빈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뭐 해요? 저기에 새로운 간세포로 어떻게 저 공간이 채워져야 돼. 네. 그래서 내가 자 여기 이제 이 공간이 있으면 여기에 간세포 이게 다 간세포, 네. 간세포 네. 들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이 채워지려면 이 주변에 아직도 살아있는 간세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 분열을 해야 돼요. 세포 분열해서 새 간세포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서도 새 간세포 만들고. 그래서 채워 넣으면 돼. 그런 현상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을까, 안 했을까? 과학자들이 간세포는 저렇게 공간만 확보되면 뭐예요? 영양 공급을 잘 해주면 간세포 분열을 해서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거야. 아시겠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캐나다에 계신 김성욱 봉사자, 본래는 참가자였죠. 간암, 말기,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살 수 없다. 항암 치료로는 이제 가망이 없다.
그런 환자가 여러분 그리고 간 간염도 심했고 그 간경화도 심했고 그러다가 결국에 간암에 걸려. 그분이 이제 간 이식밖에는 없다. 여러분 간 이식을 바꿔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아시겠죠? 왜? 이식받은 간, 남의 간을 받았으니 내 T세포들이 찾아가서 너 누구야? 너 나 아니잖아. 공격합니다. 그거를 거부 반응이라고 그래요. 이 거부 반응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하는 세포가 T세포예요. 너는 나 아닌데 아무리 봐도. 때려 부셔야 되겠는데? 근데 그걸 우리 의사들이 아니까 간 이식을 받고 나면 뭐 콩팥 이식 받고 나면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T세포를 자꾸 죽여야 됩니다. 그거를 면역 억제제라고 그래요. 면역력을 억제하면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암 말기 환자가 면역력이 강해야 다시 암세포가 생길 때 다시 죽일 수 있는데 면역 억제제로 T세포를 자꾸 죽이고 억제하고 하니까 다시 생기는 새롭게 생기는 암세포를 건들 수 이제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시겠죠? 이식 받으면 좋겠지? 이게 안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절망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간 이식 받아 가지고 그래도 간 이식 후에 또 간 이식이 잘 됐다. 성공했다. 성공해도 거부 반응 때문에 뭐예요? 그 독한 면역 억제제를 먹고 그 약 부작용 시달릴 걸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다 전망 상태에 있다가 그 부인이 인터넷에서 뉴스타트를 찾은 거야 우연히. 그래 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와 뉴스타트 강의 듣고 생기 유전자. 와, 날수 뭐예요?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도 오시지도 않고 그 캐나다에서 뉴스타트 해가지고 여러분 암이 다 나버렸어. 네. 다 낫고 봉사하러 온 거야. 아시겠죠? 예. 네. 네, 이분 그 회복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술도 많이 먹었고, 간염도 심했고, 간경화도 심했고, 암도 말기고, 이런 분이, 여러분, 간염도 다 나버렸어. 왜? T세포가 강해지니까, 간염 바이러스 B형, 한 30년 앓고 있던 간염도 싹 없어지고, 응. 간경화도 확 나버리고, 간암도 싹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야, 간경화도 뉴 스타트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날수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 낫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암 낫는 것보다 좀 더 뭐예요? 복잡해요. 그러니 간 경화가 낫는다면 암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